이번 강의에서는 게임 시작 시 비행기를 아래에 배치하고 비행기가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비행기의 위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게임 시작 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바로 아래로 이동시켜 배치할 수 있지만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게 되거나 게임을 새로 시작할 때 시작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아래 Create Empty를 선택합니다. 그럼 게임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빈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모든 오브젝트에는 Transform이라는 위치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 값을 이용해서 비행기의 위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기본 0의 위치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기본 위치 값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창에서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씬 창으로 배치하는 경우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지만 좌표 값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화해서 다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Transform 컴포넌트의 오른쪽 점 3개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 중 Reset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Transform의 모든 값들이 초기화됩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Player Spoon이라 정하겠습니다. 또다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위치 값을 초기화하고 이름을 절취선처럼 표시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하이어라키 창에서 스페이스 플레이어 위에 배치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하이어라키 창에 많은 오브젝트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빈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자신이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 구분 지어주거나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 스푼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씬 창에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선택하고 이동하고자 하는 축을 선택한 다음 드래그하면 됩니다. 트랜스폼의 컴포넌트에서 포지션 값을 변경해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씬 창에서 축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이동시켜도 되지만 원하는 값을 설정하고 그 범위만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이콘이 있는 메뉴에서 축의 기준을 로컬에서 글로벌로 설정합니다. 씬 창에서 메뉴 아이콘 중 그리드 앤 스냅 아이콘을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1이라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걸 0.5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축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켜 보면 0.5씩 이동하게 됩니다. 스냅핑 아이콘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꺼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2로 변경하게 되면 0.2씩 이동하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이동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0.5로 변경하고 초록색 Y축을 선택하고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이동 시 트랜스폼의 값을 보게 되면 Y값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8이 되도록 이동시켜 봅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해당 값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아래 화면에서 약간 위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 칸 더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Y 값을 다시 0으로 변경하여 초기화합니다. 플레이어 스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Y 값을 -8.5로 변경합니다. 이제 플레이어 스푼 위치로 비행기를 이동시켜 게임이 시작되도록 코드상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여 인스펙터 창에 표시하고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변수 스폰 포지션을 작성합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를 등록하거나 접근할 때 사용합니다. 게임 시작 시 한 번 호출되는 스타트 함수로 이동합니다.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작성합니다. 이 뜻은 이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 속성 중 포지션 값, 즉 위치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스폰 포지션의 위치 값인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작성하여 대입합니다. 이 코드를 다시 설명하자면 이 스크립트가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 값에 플레이어 스푼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대입하여 적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스크립트에 스푼 포지션 설정이 생성되었고 여기 비어있는 곳에 플레이어 스푼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게임이 시작되고 비행기는 플레이어 스푼 오브젝트의 위치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위치를 설정할 때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코드를 작성하여 이동시키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적용하면 됩니다. 콘솔 창에 노란 경고 창이 계속 표시되어 신경이 쓰이는데 이 경고 창이 안 뜨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유니티 6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없던 이런 경고가 나타나는데 리지드 바디 2D 클래스의 앞에 New라는 키워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고가 신경이 쓰이는 분은 해당 코드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변경하라 라고 표시되니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그럼 콘솔 창에 경고 표시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좌우로 이동시킬 때 화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가 비행기를 따라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화면 내에서 움직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화면 끝까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왼쪽 끝부분의 X값은 마이너스 5 정도 되고 오른쪽 끝부분의 X값은 5 정도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구분 지어주기 위해 한 칸 비우고 아래에 작성하겠습니다. 인스펙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플룹 변수 레프트 리밋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로 초기화합니다. 다시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플룹 변수 라이트 리밋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5로 초기화합니다. 이 두 개의 변수는 오른쪽과 왼쪽 화면 끝의 범위입니다. 업데이트 함수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fix the update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는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함수입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fix the update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함수여서 기기의 성능에 따라 프레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에 따라 호출되는 빈도수가 다르게 됩니다. 특히 물리 연산인 리지드 바디를 이용한다면 프레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호출되어야 합니다. fix the update 함수는 기본 0.02초마다 한 번씩 호출됩니다. 이를 프레임으로 계산하면 50프레임이 됩니다. 다만 빠른 반응이 필요한 로직, 즉 FPS 게임과 같이 순간 총을 쏜다든지 판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fix the update 함수를 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벡터2의 지역 변수로 플레이어 포지션을 작성하고 여기에 비행기의 위치인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대입합니다. 비행기의 위치 값을 바로 적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지역 변수를 작성하는 이유는 함수 내에서 미리 연산을 다 하고 최종적인 값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품문을 작성하여 조건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행기의 위치에 X좌표 값이 오른쪽 화면 끝에 X값이 라이트 리밋보다 크다면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 라이트 리밋 값을 비행기의 X좌표 값에 대입해서 멈추도록 합니다. 다른 조건인 else if를 작성하고 현재 비행기의 위치에 X좌표 값이 왼쪽 화면 끝에 X값인 left limit보다 작다면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 left limit 값을 대입해서 멈추도록 합니다. 해당 조건에 성립한다면 플레이어 포지션 값이 변경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위치 값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의 위치 값에 플레이어 포지션 값을 대입해서 적용시켜줍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화면 끝으로 이동하였을 때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끝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동시켜보면서 좀 더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면 인스펙트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범위 값을 조절해가며 설정하면 됩니다. 플레이 중에 값을 변경하여도 플레이를 종료하게 되면 원래 값으로 돌아가니 잘 기억해뒀다가 플레이를 종료하고 해당 값을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 설정한 값이 적당하니 그대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위치 설정과 이동 제한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